클래식 음악의 진정한 시작점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? 17세기 바로크 시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독일과 이탈리아 바로크 음악을 크게 부흥시킨 작곡가들을 조명한 공연을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이수민 씨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. 자, 수민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두 팀인 것 같습니다. 두 개의 고음악 단체가 이번에 페스티벌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. 네. 이번 페스티벌에는 다양한 국적의 음악가들로 이루어진 누리 콜렉티브라는 팀이 참여했는데요. 예. 이들은 독일 작곡가들을, 우리나라 최초의 고음악 합주단인 바흐 콜레기움 서울은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하며 각 나라 음악의 특징과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. 근데 이번 공연의 또 특징이 이번 바로크 시대 만들어졌던 그 악기들을 최대한 재현한 그런 고악기들을 연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악기와 현대 악기의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? 현악기를 예로 들자면 예. 지판의 길이와 두께, 턱과 어깨를 받쳐주는 받침대 유무, 활의 길이와 모양, 동물의 창자를 꼬아 만든 현 등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. 이 조합으로는 현대 악기처럼 강하고 멀리 뻗어나가는 소리를 내기가 힘들죠. 화려하고 큰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따뜻하고 둥근 음색이 고악기의 매력입니다. 바로크 시대 왕족처럼 특정 집단만을 위한 음악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악기도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해 왔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런 악기들이 사용된 연주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네. 어떤 좀 공연들이 어떤 작품들이 좀 눈여겨볼 수 있었을까요? 먼저 이탈리아 바로크 후기를 대표하는 토마소 알비노니의 협주곡입니다. 부유한 상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알비노니는 취미로 음악을 작곡 및 연주하다가 50대에 이르러야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. 그의 협주곡 1번은 중간중간 독주 바이올린의 기교가 돋보이는 곡입니다. 실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바흐의 곡입니다. 그는 장남 빌헬름 프리드만의 이름을 딴 건반악기 모음곡집을 낼 정도로 고성애가 넘쳤었습니다. 그 모음곡집에 들어있는 트리오 소나타 바흐 작품 번호 529를 들으실 텐데요. 원래 오르간 독주를 위해 작곡되었으나 현재는 기악합주 편성으로도 자주 연주됩니다. 이 편성에서는 오르간 주자의 오른손을 리코더가 대신하고 왼손은 바이올린이, 발 건반은 바순이 각각 나누어 연주합니다. 멤버들 간의 탄탄한 팀워크가 돋보이는 실황 영상을 보시겠습니다. 역시 믿고 듣는 바흐다라는 네. 말이 있을 정도죠. 오늘 이게 정말 바로크 음악이다라는 느낌이 좀 딱 들 수 있을 그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멋진 공연 소개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